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두 번째 시간, 비영리 조직이란 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비영리 조직, NGO, NPO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. 먼저 뭐 NGO, Non-Government Organization, 비정부 조직 말씀드렸었고 NPO, Non-Profit Organization, 비영리 조직 말씀드렸죠. 이 두 가지가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용어예요. 봉고라는 용어도 있죠. 연세 있으신 분들은 봉고, 자동차, 승합차. 비즈니스 오거나이즈드 NGO예요. 기업이 설립한 NGO. 어떤 것들이 있죠? 기업재단. 미국에는 뭐 거대한 기업재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동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너 오거나이즈드 NGO. 돈을 낸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이런 일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. NGO 찾다가 안 되니까는 예, 우리가 만들자 해가지고 만드는 거를 동고라 그래요. 공고도 있어요. Government Organized NGO. 정부가 설립한 NGO들이죠. 정책을 지원하는 그런 그 NGO들이 이쪽 영역에 있어요. 인구라는 개념도 있어요. International NGO, 국제 NGO 뭐 많이 있으시죠. 특히 그 ODA, 그 국제개발협력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. CBO, Community Based Organization,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 비영리 단체들입니다. 우리 지역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있죠.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지역 복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또 CMO가 있습니다. Civil Movement Organization. 시민운동조직이죠. 시민운동조직은 굉장히 예전에는 이데올로기적이었지만 지금은 조금 더 훨씬 더 나가서 어떤 복지, 행복 이런 쪽으로 많이 그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. CSO도 있습니다. Civil Society Organization, 시민사회 조직이죠. 커뮤니티 기반 조직 또는 CMO, 시민운동조직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CVO도 있어요. Community Voluntary Organization, 그 지역에서의 자원 조직입니다. 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정부에서 행자부에서 한국자원봉사중앙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 센터가 있는 그 시민 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정부 산하 조직들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 회사에도 저희 교회에도 저희 동네에도 이런 자원봉사 단들이 있어요. 또 말씀하시잖아요. 바로 그거를 CBO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. GRO도 있어요. Grassroots Organization, 풀뿌리 조직,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. 아까 시민사회 조직, 지역사회 조직하고 뭐 저기 이렇게 오버랩되는 개념입니다. MBO, Membership Organization, 회원 중심. PBO, Public Benefit Organization, 공익 조직. PO, People's Organization, 민중 조직. VO, Voluntary Organization. 뭐 이런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딱딱딱 가르마가 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낸 조직의 명칭들이에요. 용어들이에요.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다 당연히 겹쳐 있지 않겠습니까? 이것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있더라. 그리고 비영리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색깔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명칭을 부르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. 다음 주에 시험 봅니다. GRO의 약자를 쓰쇼. 뭐 이런 거 아니에요. 그냥 찾아보시면 돼요. 전혀 뭐 이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보통 NPO, NGO라고 얘기를 하더라. 이게 뭐 제일 큰 덩어리인 것 같아요. 자, 이 각 개념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는 걸 아셨죠? 여기까지가 비영리 조직에 대한 뭐 일반적인 내용들이었고요. 지금서부터는 이제 비영리 조직을 여러분께서 운영하신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또 미션, 비영리 조직의 사명 중요하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여러 번 강조해 드렸었죠. 자, 사명이라는 것이 비영리 조직에서는 어떤 것이 미션일까요? 이윤 창출이에요. 지속적인 경제 활동 쉽게 풀이하려면은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돈을 계속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영리 조직의 미션이에요. 비영리 조직의 미션은 뭐죠? 이윤 창출이 아니고 공익이 목적입니다. 공익이 뭐예요? 내 이익이 아닌 남의 이익, 우리의 이익입니다.